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아, 진짜다.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눈물 나나? 제자의 길로 정말 몸으로 많이 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많이 치고, 돈으로도 치고, 사람으로도 치고, 그렇게 칠걸다 치고, 맨 마지막에 몸이 되게 아팠어요. 아프고, 풍도 오고, 입도 돌아가고,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막말로 무당집에 가서 점사를 본다거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고, 저는 원래 천주교였어요. 종교도 천주교였는데, 그래서 전혀 이쪽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평소에 그냥 촉이 좋고, 그냥 남들하고 얘기했을 때 항상 남들이 얘기하면 다 맞다. 그래서 저는 그냥 촉이 좋은 사람으로만 알았지, 제가 진짜 신의 제자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때 왔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정말 저는 그냥 정신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속히 말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공황장애나, 그래서 계속 정신병원을 다녔어요.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공황장애 약을 안 먹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한 봉지 정도는 먹고 나가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많이 타고 있으면 저는 내려야 됐어요. 그리고 영화관에는 영화관 같은 데도 못 가고, 저는 그냥 제가 정신적으로 그냥 정신병인 줄 알고, 수면제는 안 먹었지만 공황장애 약은 늘 달고 있었어요. 저는 생긴 거는 참 그렇게 생겼지만, 저는 정말로 숱하게 오만 일, 우리 부산 사태를 오만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힘들게 찹쌀떡도 팔아보고, 공장에도 가서 일해보고, 이 신받기 전에는 생긴 건 그래 안 생겼는데, 닭집, 족발집, 저 그런 것만 했어요. 소만 안 잡았지. 이제 신받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제가 족발집을 했습니다. 잘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다 돈적으로도 휩쓸고 가시더라고. 족발집에 일할 때도 일상생활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받다가 푹푹 쓰러져요. 쓰러져서 하루에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하루에 두 번씩도 실려서 간 적도 있고,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가호흡증이 오는 줄 알고만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늘 조금 이제 10대, 20대 초반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늘 사람하고 어울리고, 집에 왔을 때는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모시고 보니, 그래도 내 집에서 내 혼자, 지금도 혼자서 일을 하고 손님을 보고 상담을 하고 가셔도 늘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어요. 저는 늘 장사했을 것 같아요. 사업가. 사업가 이질 있으시구나. 저는 이제 조금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네. 자존심도 강하고. 네. 자존심은 강한데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게 문제긴 한데, 사업가로 있었겠죠? 늘 장사하면서. 이게 너무 웃긴데, 오히려 저는 신을 받고 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부모,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오히려 신을 받고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각자 생활을 했다 하면, 지금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나서 저는 어른 대우를 받는답니다.
저는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도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제자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가 돈을 버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일단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빌고 닦고 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성불 볼수 있는 게, 가정의 합이에요. 일단 내 가정도 못 닦고 있는데, 남 가정을 닦아주고 빌어줄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는, 내 가정 맑혀지고, 돈독해지고, 가정의 화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오히려 신 받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인간 됐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막 그렇진 않아요.